뭐야 이게? 루틴. 누가 애인지 모르겠다. 배고파. 아이들도 밥 해줘야죠. 배고프니까. 우와, 어서 자지. 또 모래 먹이나. 이게 뭐야? 어제 먹던 거? 어제 먹던 미역국. 밥 넣고 끓이시겠네. 그럼 뭐 반찬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 텐데.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. 말을 잘 듣네. 잘 먹는다, 굉장히. 아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, 저 하나인데 뭘. 아, 완벽하네, 전대세. 아버지, 진지 드세요. 진지? 진지구나. 밥. 진지가 뭐야? 아버지가 몰라. 못 살겠다. 갑자기 뭐 진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 거야. 아빠 더 진지하게 해라고. 떨어뜨렸어. 이때 아빠랑 엄마가 차이 나겠죠, 리액션이. 강하게 키워야죠. 아, 저게 강하게 키워놓고. 아빠. 다 오세요, 아빠. 올라봐. 닦아. 이걸 소아가 자꾸 먹어. 저거 해줄까? 눈 박지? 봐봐, 핸드폰만 하고. 아유, 밥상에서. 완벽한 경험이네요, 진짜. 아, 그래도 두 끼 먹긴 먹었네, 다. 이거 하자. 이거 하자. 뭐 하재요? 게임. 저거구나, 저거. 예. 시끄럽다고 대체. 와. 아빠가 잘 놀아주네. 저 지금 애들하고 진짜 잘 놀아요, 저는. 애들 표정도 되게 자연스럽죠. 좀 자랑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, 가져가고 노는 게 진짜 참 제일 재밌어.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?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. 아하. 엄마는 집에서 놀아줘? 응. 바빴지 않아. 바빴지 않아. 밥 안 먹을 때 뭐해? 엄마. 지금 잠자고 있다, 와. 서현이는 진짜 잠을 진짜 잘 자요. 안 깨우면 10시, 11시가 자요. 진짜 11시네. 네. 그렇죠. 뭐 한번 쉴 땐 푹 쉬는 게 좋죠. 배고파. 그냥 눈이 떠져서 나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. 모현이도 나가셨나 본데 지금? 뭐 하지? 그래도 집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거나 대세 씨 혼자 있거나 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이 나 홀로 집에. 처음 느껴보는 나 홀로 집에. 저런 거 가끔씩 되게 힐링 될 때 있어요. 조용할 때. 뭐지? 너무 혼자가 처음이라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너무 오랜만이야. 당황스러워 보이네. 뭐지?
사과 먹을까? 어, 그럼 절대 밥 챙겨 먹기도 싫거든요. 뭐 사과나 하나 먹는 거죠, 과일이나. 저도 혼자 있을 때 막 밥을 챙겨 먹진 않는 것 같아요. 아, 강아지 끌어안고 따뜻해, 그러시네. 딱 저랑 비슷하게 먹으시네. 날씬한 사람들은 잘 저러나 봐요. 어, 이제 식탁에서 먹기 싫지. 진짜 저것도 여유야, 저렇게 먹는 저 밥도. 네. 평소에 아이들한테 소파는 절대로 뭘 먹으면 안 되는 장소다. 저희 아이들은 주스도 물도 여기서 못 마시게 했는데 제가 쟁반 들고 와서 거기서 먹고 있더라고요. 아유, 본인은 커피에 사과에. 진짜. 그럼 엄마의 책임감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쵸. 자유로이 하는 거죠. 좋겠네. 그냥 별거 안 하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.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내가 혼자라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. 계속 서연이가 얘기하는 건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다는 말을 그쵸. 자주 하잖아요. 애도 있나 저를 챙기기 위해서 그걸 이제까지 못해온 것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 중에 아까 보면서 그걸 느꼈었는데. 자, 벌써 3시 30분이에요. 나 이거 먹고 싶어. 그런 걸 지금 만들어, 그런 느낌으로. 오, 칼국수에 도전한다고? 그런 밀가루로 만드는 요리가 되게 재밌잖아요. 아이들의 점심을 다시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제비 국을 만들었습니다. 저기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또 재밌고. 그러니까.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집에서 엄청 했거든요. 뭐 하려고? 소화는 소화하고 만들래? 가져가고. 그릇이 없으니까 냄비에다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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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다. 아니 세 명이 먹는데 뭐 이렇게. 밑에도 지금 하나 주물르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일단 놀게 하는 거예요. 그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. 좋아, 좋아. 와, 귀여워. 살짝 불안한데? 뭐 하려고, 뭐 하려고, 뭐 하려고, 뭐 하려고. 뭐 하려고, 뭐 하려고. 뭐 하려고, 뭐 하려고. 쏟았어? 쏟았어? 아니, 아니, 아니. 겨울왕국 가는구나. 눈이라고. 눈을 뿌려요.